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늘 솔직하게 나갈 때마다 여러분들 들쑥들쑥 하시겠네요. 네. 우리 국가님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들, 또 정말 불철주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모든 분들과 또 가족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함께 잘 해주셨는데요. 히어로 콘서트는요,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한 내경 그룹의 50년 흔적이 말해주듯이 국민의 생활 속 민들의 잔담은 MBN의 신념이 담긴 국내 최초의 안전을 주제로 한 콘서트입니다. 네, 사회 곳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말 자신의 희생을 하면서까지 애쓰고 계시는 군인, 경찰, 해경, 소방관 등 안전 영웅들의 노고를 부유하고 응원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최근 안전 관련 후보자기 사고로 안전이라는 화두가 국민적인 관심하고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대해서 안전불감증이란 말이 싹 없을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는 안전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자리가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콘서트를 마련을 했습니다. 네, 안전한 나라가 행복한 나라입니다.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안전.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MBN이 진심이며 정부, 국회, 공공기관, 언론 등 50여개 기관이 지난 2014년 안전대한민국 보고 범국민운동을 출범, 안전은 지키고 사고는 줄이고 라는 슬로건으로 범국민적 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네, 올해가 2회째예요. 제가 작년에 대해서도 저는 청룡영화제에 김혜수 씨가 있다면 이 MBN 히어로 콘서트에는 우리 솔지양이 계속해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분 안전하게 MC 데뷔할 수 있도록 이분 도와주세요. 오늘 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정말 안전 종사자들, 이분들이 사실 영웅들이죠. 그런 영웅들이 이 사회에서 정말 이분들 영웅으로 만들어주고 정말 응원해주는 그런 날 될 때까지 계속 이런 캠페인을 계속할 겁니다. 저희도 물론 여러분과 함께 응원할 거고요. 오라버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전부라고 하고 본격적인 공연을 이어가보도록 할까요? 그렇습니다. 나보다 솔직하게 한번 외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솔직하게 안전을 하면 여러분 지키고, 그리고 외치시고, 사고는 그냥 줄이고 하십니다. 아, 예. 한번 연습해보세요. 네,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전은? 지키고! 사고는? 줄이고! 한번 더! 안전은? 지키고! 사고는? 줄이고! 더 한 나이였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아, 예, 멋집니다. 안전이나 여러분들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네요. 네. 자, 외경미디어 창단 50주년 MBN 헤어로 콘서트 영원한 우리들의 지효디 오빠. 여러분들, 이분은 오빠라 그랬지 아빠가 됐어요. 귀여운 동생이었는데 우리 곰돌이 귀여운 동생이었다가 지금은 가정을 지키고 있는 건전한 아빠인 멋진 지효디 김태우 씨를 여러분 안전사고에 유의해서 그런 분들이 대기하고 계시군요. 정말 수고하신 분인데요. 오늘 그래서 이 시간만큼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가서 안전을 지키는 일에 우리 하나하나가 다 설수 있으면 하는 선수가 힘내시길 좀 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안전한 나라가 행복한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안전영웅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함께 하셨는데요. 안전영웅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출동 없으니까요. 우리 영웅들도 자리에 있었지만 그 가족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영웅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나라에 우리 국민을 위해서 우리 집안의 가장분들, 식구분들을 내어준 거잖아요. 함께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을 텐데 오늘은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자, 매경 미디어 참여 50년 특집 MD 히어로 콘서트 계속해서 다음 무대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풀한 가창력가는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정말 팬이에요. 네, 저도 팬입니다. 네. 에일리언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군사는 1년 3년 각종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여러분의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찰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던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군복수반사 소방관입니다. 저희 시간까지는 먼저 앞서가 나아가십니다. 먼저 유도자를 위한 사명감으로 화재 진압과 구조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방관들은 강력한 하임서버섯을 최초한 본사 정신으로 국민을 최선으로 생각하며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영웅들 정말 든든하고요, 듬직하고요. 또 중간에 저랑 친한 유재석 씨가 나왔었죠. 예. 아, 그는 정말 다른 생활 살아가는 정말 옆 국민들께 사랑을 받고 있고, 저는 약간 색깔 바꿔서 클로버로 사랑과 지탄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근데 다른 친구예요. 정도를 걸었기 때문에 저런 많은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축하하신 분을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트와이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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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적당히 하세요. EXID 울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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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어떻게 치우라고 이렇게 따라하고. 네. 여러분들 진짜 아까 들었는데요. 여기가 부르시더라고요. 아니, 위 아래 떠나가라. 여러분 너무. 네. 해준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정말 이제 안전한 대한민국과 되자 국내 최초 안전주의한 MDM 히어로 콘서트 계속해서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칫날에 이분들이 빠질 수 없죠? 트로트 같은 분들의 흥겨운 무대 함께 보시죠. 트로트계의 세 바람을 일으키는 설아열 씨의 무대부터 만나보시죠. 신고할 거야.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작가의 반신이 여러분들 소중한 대상 물론 인명패까지 있었습니다. 그 전기 날려 아니 전기 뭐죠? 뭐 하는 거 장파 전기 장판이죠? 그리고 전기요 오픈 이거 꼭 빼놓으시고요. 오픈기 또 뭐 전기 날려 이런 거 꼭 먼지 제거를 필수고요. 파손된 프로그램 있으면 꼭 지금 바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공유 타임 5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민의식을 깨워서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솔직히 오늘 처음 MC 되면 어떻게 잘해요. 아유, 이렇게 이걸 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까지 만족하네요. 예능에서 많이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경 미디어 참여 50주년을 기념해 기획한 MDM 히어로 콘서트 안전을 주제한 국내 최초의 콘서트로서 안전 영웅들을 응원하고 오늘 우리 모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특기폰 시간이었습니다. 믿습니다. 네, 앞으로도 매경 미디어는 공익 활동에 관심을 가지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힘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칠까요? 안전해!